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으로 시집 온 중국인 이철한 씨. 그녀가 하는 요리는 기름을 잔뜩 두르고 조리한 볶음 요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늘 느끼한 음식만 먹게 되는데요. 좀 볶는 거 좀 볶지 말고 이렇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무쳐 손맛 좀 한번 내보라고 하고 싶네요. 요리책을 봐도 어려운 한식. 이렇게 해도 왜 이렇게 이 맛이 안 날까? 과일을 넣어 만든 복숭아 불고기.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시금치 사과 김치. 김치를 더해 매콤 새콤한 김치 찹쌀 탕수육까지. 한식 요리의 맛내기 비법을 찾아라. 중국 엄마의 한식 도전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이 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그런데 집안에서 들리는 이 소리의 정체는 마마 짜이젠. 짜이젠. 어, 잘했어. 다음. 마마 짜이젠. 짜이젠.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아들 중국어 배워주고 있습니다. 전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어를 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국어는 요즘 대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중국인인데 아들도 중국어 정도는 알아야죠. 상해로 출장을 왔던 남편과 처음 만난 그녀. 남편의 다정한 모습에 반해 시집을 왔는데요. 11년째 한국 생활을 해오며 모든 것에 적응했지만 단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또 중식이랑 한식이 그 양념도 다르고 해서 만드는 방법도 물론 다르겠지만 담백한 요리를 만드는 자체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 모든 요리는 기름을 두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시금치는 물론 가지까지. 채소를 모두 기름에 볶아내는 초란 씨. 뿐만 아니라 고기도 볶아서 요리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리법입니다. 볶음 요리를 좀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아침에도 볶고요. 저녁에 들어 볶고 익숙한 것 같아요. 볶음 요리가. 늘 느끼한 요리만 해주는 것이 미안해서 오늘은 큰 마음 먹고 된장을 꺼냈는데요. 어머니, 된장은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아, 시어머니 담근 거예요. 김치 같은 것도 받아오세요? 예, 김치도 제가 담글 줄 몰라서 해마다 이제 통만 들고 가서 퍼오거든요. 한식을 대표하는 요리, 된장찌개에 도전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녀의 요리. 과연 남편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찌개부터 맛보는 정호 씨. 조금 뜨거운데? 급하게 먹어요, 그래? 그렇다면 시금치 볶음의 맛은? 시금치는 어때? 시금치는 간 안 맞는데. 나물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면 좀 살짝살짝 데쳐가지고 뭐 된장이라든가 뭐 조금만 넣어도 이제 양념이 이렇게 짭짤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위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우 씨와 달리 엄마의 요리를 잘 먹는 준성이. 준성이는 볶음 좋아해요? 어때요? 좋아해요. 좋아해. 하지만 기름진 음식만 먹다 보니 식단 조절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지금 중증 비만이라고. 예, 그래서 한식을 좀 노력을 해서 배워가지고 좀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저희 애아빠랑 준성이한테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주고 싶어요. 요리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한다. 한식 요리의 비법을 공개하겠다는 그녀, 푸드 스타일리스트 홍선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중이었는데. 식사 다 마치신 거세요? 네. 예. 반찬은 다 남기신 느낌이. 물 조금 넣고 했어요. 조금. 예. 제가 스니커 먹어서 지금 조금 먹어봤는데 금방 조금 느끼한 느낌이 있어요. 아. 나도. 그래서 나물을 건강하고 영양소 있게 먹으려면 데쳐서 살짝 묻혀서 드시는 게 건강에도 더 좋고 영양소 파괴도 없고. 그쵸?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짭짤.
밍밍? 좀 밍밍한 느낌. 그 좀 약간 뭐 뭔가 부족한 부족한 느낌. 예. 어머님만의 된장찌개도 좋지만 저만의 이제 비법이 담긴 된장찌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멸치를 볶아 비린내를 없애고 육수를 냅니다. 된장과 고추장의 비율을 3대 1로 맞춰주세요. 두부, 버섯, 시금치, 고춧가루를 넣고 마지막으로 파를 넣어 마무리합니다. 보글보글 드디어 완성된 홍선생의 된장찌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너무 바로 먹어봐서 긴장해. 오, 되게 달라요.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아까 그냥 제가 쓴 거는 저도 솔직히 먹으면서 뭔가 부족한 예, 그런 거 있었는데 이거는 음식점에 가서 먹는 그런 맛 같기도 하고 된장찌개도 조금만 다르게 했더니 맛이 확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식도 손쉽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요리! 어머님은 한국 요리 중에서 그럼 만들어봤던 거, 좀 즐겨 만드는 한국 요리는? 특별히 만들어봤던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중국식 한식 막 짬뽕인 것 같기도 하고. 짬뽕.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 요리 하면 또 불고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불고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중에 하나가 불고기인데요. 과일을 넣어 더욱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복숭아 불고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이거 고기죠. 네. 어떤 고기 같아요? 이거 소고기 아닌가요? 맞아요. 소고기인데 여기 이제 양념들 이제 다 넣어줄 거거든요. 오늘 이제 어머니께서 한번 넣어보실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계량 스푼. 맞아요. 계량 스푼. 보통 어머님 계량 같은 거 자주 하세요? 그 집에서 밥 먹는 스푼으로 이제 그냥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계량을 할 때도 레시피를 보고 하시게 되면은 이 계량 스푼으로 할 때는요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깎아서 판판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밥 숟가락으로 계량할 거다면은 이렇게 해서 수북하게 올라오게 하나가 계량은 되는 거예요. 이제 하실줄 알겠죠? 네, 네. 네. 불량의 양념 재료를 섞어서 불고기 양념을 만드세요. 아,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게 있어요. 짠! 복숭아도 넣나요? 네. 아. 복숭아는 지금 여름철 제철 과일이고요. 그거를 이제 넣게 되면은 연육작용에 의해서 고기가 부들부들해지고요. 설탕을 줄인 대신에 이 복숭아의 당도로 예, 단맛도 할 수 있고 또 비타민 풍부하잖아요. 피부에도 좋고 어머님처럼. 아이고. 복숭아는 칼집을 넣어 한 바퀴를 돌리고 비틀어줍니다. 숟가락으로 실을 분리하세요. 손질한 복숭아는 절반을 잘라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양념에 넣어줍니다. 이제 조물조물 버무려가지고 이제 고기를 재워줄 거거든요. 네. 어머님이 간단하게 해주고 네. 제가 조물조물 하는 거 잘 못해요. 아 왜요? 이거를 많이 못 해봤거든요. 안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그냥 버무려주듯이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전체적으로 잘 섞이게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을 살짝 넣어줄 거거든요. 물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끓이고 하다 보면은 조금 너무 달아지거나 너무 짜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아. 네, 섞어주세요. 어설프지 않나요? 제가 하는 거? 아니요. 굉장히 그냥 차분하세요. 원래 차분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요리는 잘 못해요. 요리는 왜 잘 못하세요? 배우고는 싶은데 이게 한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식이 좀 어렵죠. 네. 네, 이 정도? 됐나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재워줄게요. 버섯은 결대로 찢고 당근, 대파, 남은 복숭아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불고기는요, 약불에서 볶을까요? 중불에서 볶을까요? 센불에서 볶을까요? 중불이 아닐까요? 땡!
그러면 생불? 네. 아, 왜요? 중국 요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불고기는요, 이제 우선은 육질이 되게 가늘고 얇고 또 금방 익기 때문에 약불에서 오래 익게 되면 찌겨지고요. 고기에 물이 나와요. 볶아주기 시작할 건데요. 기름 안 쓸 거예요. 그냥 마른 팬에 딱딱한 게 당근이니까 당근을 먼저 넣을게요. 어머님 볶는 거 잘하실 것 같은데. 볶는 거예요? 네, 이쪽에서 한번 바꿀게요. 바꿔보실까요? 자. 네, 이거는 얼마 동안 볶아야 되나요? 우선은 약간 어차피 이제 양념과 함께 끓일 거니까 오래는 안 볶아도 괜찮아요. 당근에 그냥 수분을 날려준다라는 느낌으로 볶아주세요. 자, 그냥 이렇게 해서 중식도 막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아니, 성격이 되게 급한 것 같아요. 저요? 왜냐면요, 여기서 느긋하게 했다가 또 이거 고기와 함께 또 끓이면은 줄대요. 아, 자, 이제 고기 넣어줄 건데요. 고기를 이걸 다 양념에 붓지 않을 거예요. 왜 고기를 이렇게 먼저 볶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먼저 고기를 볶으면서 고기에 누린내도 지금 연기 막 올라오잖아요. 네. 고기에 누린내도 한번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육즙을 잡아주면서 고기의 맛을 한번 좋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삶아서 껍질을 깐 메추리알과 남은 양념을 모두 붓고 한 번 더 끓입니다. 달콤함을 더해줄 복숭아와 손질한 버섯, 대파를 넣고 골고루 섞은 다음 고소한 참기름과 통깨로 마무리하세요. 과일을 넣어 더욱 색다른 복숭아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푸짐한 요리. 자, 그러면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맛있어요. 정말 이게 맛있는 맛이네요. 정말 달콤하고 영양가도 풍부한 불고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늘 먹었던 평범한 불고기가 지겨워졌다면 오늘은 복숭아 불고기에 한번 도전해보세요.